식이치료하는 외과의사 성재현입니다. 우리가 다이어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인터넷에 보시면 미용 체중이란 표 많이 보셨죠? 옷을 입었을 때 가장 멋있게 보여야 되는 체중들이 나와 있게 되는데요. 어느 정도 체중 감량을 하고 나신 분들은 이 정상 체중에 만족하지 않고 훨씬 더 예뻐 보이는 미용 체중으로 가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은 이런 미용 체중을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50kg 이하의 체중을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게 될 때에는 건강을 해쳐야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일반적인 식사를 통해서 또는 저탄고지도 일반적인 식사를 통해서는 이 정상 체중 이하로 내려가는 거는 좀 어렵게 되거든요. 특히 저칼로리 다이어트로 만약에 미용 체중으로 가게 되면 하루에 먹는 칼로리가 800칼로리 이하로 떨어져야 되지만 이 미용 체중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적은 저칼로리를 하거나 노력하는 경우에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근육량이 많이 소실되게 되죠. 근육량이 줄어들게 되면 건강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요. 이런 다이어트는 건강을 해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바디핏도 멋있게 나오는 다이어트도 해야 되고 건강도 지켜야 되는데 이런 미용 체중에 도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전혀 없을까요? 한 가지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그 해결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체중을 목표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미용 체중이란 것은 바로 바디핏, 정말 보기에 좋아 보이는 체중에 도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킬로그램 수를 줄여서 그 모양을 만들어내려면 근육이 줄 수밖에 없지만 사이즈를 줄이는 방법은 체지방을 줄이고 근육은 오히려 적당하게 잘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저탄고지나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하였을 때 운동을 플러스 하셔서 이렇게 근육량은 유지하고 체지방은 더 태우셔야 합니다. 여성분들은 또 그거를 고민할 수도 있어요.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하면 갑자기 자꾸 굵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굵어져서 오히려 바디핏이 더안날수 있어. 대부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일시적으로는 사이즈가 늘수 있지만 체지방을 많이 태워서 연소시킨다면 결과적으로는 사이즈가 줄어들게 됩니다. 미용 체중, 절대 체중을 보시지 말고 사이즈로 평가를 하시는 거죠.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체중에 도달하셨던 분들은 체중계를 버리시고 이제 줄자를 들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좀 하고 싶은데요. 부위별로 어떻게 체중 감량을 해야 되는지 잠시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어떤 것에 더 중점을 둬야 될까 하는 건데요. 뱃살이 많이 나와 있고 얼굴살이 너무 잘 빠지는 분들 경우 같은 경우는 식이요법에 더욱더 치중해 주시고요. 상체에 비만이 많고 이런 분들은 운동에 더 집중해 주는 것이 다이어트에 훨씬 효과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젊은 여성분들이 아랫배만 이렇게 튀어나와서 이것을 감량하고 싶은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 저희들이 인바디를 해보면 체지방량이나 내장지방이 거의 없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왜 아랫배가 나오냐면 복근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근이 약하다 보니 몸은 말라있는데 이 내부 장기가 배를 밀고 나와서 아랫배가 튀어나와 보이는 거거든요. 이런 여성분들은 살을 더 빼고 체중 감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복근을 단련해서 아랫배를 단단하게 만들어준다면 훨씬 좋은 모양을 만들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여성분들은 어디에 더 살이 많이 찌죠? 하체, 특히 하복부와 허벅지 이런 데 살이 많이 찌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많이 먹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호르몬 작용이 많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호르몬을 잘 관리를 해야지만 다이어트가 같이 효과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성 호르몬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호르몬은 차단하는 약을 쓰거나 호르몬을 어떻게 억제하는 걸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여성 호르몬이 대사가 잘 되게 해주셔야 되는데 바로 간에서 대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간 기능을 좋게 해주시고요. 한 가지 음식에서 팁을 드리면 십자화가 채소라고 있어요. 양배추, 브로콜리, 컬리플라워, 냉이류 같은 것들인데 이런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되면 간이 해독 능력과 에스트로겐 대사를 좋게 해줘서 아랫배와 허벅지에 살이 찐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런 십자화과 채소를 먹을 때는 꼭 익혀서 드셔야 돼요. 익히지 않고 오래 장기 복용하게 되면 갑상선 기능이 오히려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채소들은 익혀서 먹어야지 갑상선 기능은 떨어뜨리지 않고 간의 해독 능력은 좋게 해줄 수 있게 됩니다. 하체보다 상체가 많이 찐 분들이 있어요. 즉 상체 비만인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어떤 게더 좋을까요? 식이요법보다 사실은
운동이 더 효과적이긴 합니다. 상체 비만은 이 운동에 좀 더 반응을 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운동을 잘 하시는 것이 상체 비만을 줄여주는 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얼굴 살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너무 늙어 보인다. 그래서 너 다이어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유독 얼굴 살이 잘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자, 얼굴 살도 어디에 반응을 잘하는 것이냐? 바로 운동에 반응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 살이 너무 빠져서 힘들어 하시거나 너무 외골이 상접해 보여서 늙어 보이는 분들은 운동량을 사실은 조금 줄이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식이요법으로 다이어트를 많이 해가는 것이 외모가 더 좋아 보이는 거죠. 자, 오늘 내용 잘 보셨나요? 이런 팁들을 이용하셔서 건강하면서도 바디핏이 멋지게 나오는 다이어트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